가짜 약장수다 아니다 말도 많았는데 결국 민주당의 경선이 연기됐습니다. 이 미뤄진 경선, 이재명, 이낙연 두 주자 간의 공세는 더욱더 치열해졌습니다. 난타전 수준입니다. 미뤄진 5주, 복잡해진 빅2의 셈법. 일단 연기된 경선 소식부터 함께 보시죠. 연기해야 한다, 말아야 된다라고 주자들 간의 이견이 보였고, 약장수다, 인성이 그 모양이다, 뭐 논란도 많았습니다만, 결국엔 이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해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이유를 바탕으로 결국 돌직구쇼 멤버 전재수 의원의 초기 제안대로 연기가 됐습니다. 이낙연과 이재명 두 주자는 더욱더 치열하게 서로를 향해서 공격을 가하고 있습니다. 한 주자씩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이낙연 후보의 이야기입니다. 선거법 위반 여부는 그것에 따르는 법적인 과정이 있을 겁니다. 그건 인사 문제가 아니죠. 준법이냐 위법이냐의 문제이지요. 네거티브는 효과가 있지 않습니다. 그것을 제기하는 사람의 조급증이 드러날 뿐이지 그것으로 국민의 마음을 얻는다. 국민을 잘못 보는 것입니다. 이낙연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직격했습니다. 특히나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SNS, 이 봉사방이라는 곳에서 그 방장이 이낙연 후보에 대한 비방을 구체화한 것을 두고, 그리고 그 방장이 바로 경기도 유관단체의 직함을 갖고 있다는 것 때문에 이게 준법이냐 위법이냐의 문제다, 심각한 문제다라고 공세를 제기한 겁니다. 이재명 기자, 이낙연 캠프에서는 이 문제를 준법과 위법의 문제,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는 것 같아요. 어떤 사건이죠? 그러니까 지금 경기도 산하 유관기관의 사무처장으로 알려져 있죠. 그러니까 공기관은 아니지만 유관기관이다. 그래도 공무원 신분은 아니지만 어쨌든 경기도가 인사권 행사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의 이제 사무처장을 맡고 있는 분이 이재명 지지자 한 50여 명을 모아서 단체 대화방을 만들고 거기에서 이제 이낙연 전 대표에게 이낙연 대표를 어떻게 공격할 것인지 공격 포인트를 짚어주고 총 공세를 주문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는 저는 문제점이 있다 보는데 일단은 공세 내용입니다. 그게 이제 이낙연 전 대표 갖고 있는 어떤, 뭐 근본적으로 검증의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낙연 대표가 기자 출신이고 특히나 또 도쿄 특파원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친일파고 내지는 뭐 이제 기자를 비하하는 언어들을 사용해서 공세를 해달라. 이런 주문을 했다는 건데, 이건 뭐 전형적인 마타도 흑색선전이라고 볼수 있죠. 이것이 사실이라면요. 그러니까 어떤 검증을 위해서 이낙연 전 대표가 과거에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는데, 이건 이런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건 이렇게 공격할 수 있다. 이런 게 아니라, 그저 기자 출신이고 도쿄 특파원이었으니까 공격하다. 이건 사실 누가 보더라도 좀, 흑색선전이다. 이렇게 볼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고, 또 하나가 이제 결국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것을 주문한 사람의 신분입니다. 물론 공무원은 아니기 때문에, 뭐, 문제가 없다 이렇게 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경기도가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유관기관의 사무처장이라는 점 그런 점에서 지금 이제 경선을 진행되고 있는데 만약에 이제 본선이 진행되고 나면 어떻게 보면 이제 이재명 캠프가 이재명 만약에 지사가 본선에 후보로 결정되고 나면 캠프가 다시 구성될 테고 그렇게 되면 이제 경기도의 많은 유관기관에 있는 어떻게 보면 이재명 지사의 측근들이 다시 캠프로 모일 수 있겠지만 지금은 그런 단계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유관기관이라든지 공기관에 굉장히 많이 포진해 있죠. 근데 그 사람들이 현재 과연 이재명 지사의 선거운동을 직간접적으로 안 할까라고 했을 때 그렇게 볼수 없는 거죠. 그런 점에서 뭔가 이제 공기관에 이제 그 지사가 인사권 행사할 수 있는 수많은 사람도 있을 텐데 그 사람들이 과연 지금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이낙연 전 대표 측에서 문제제기를 하는 거고 그런 점에서 이재명 지사 측에서 보다 좀 투명하게 적극적으로 이 인사들을 어떻게 정리할지 문제에 대해서 좀 화답해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낙연 비방 대화방을 운영했던 그 운영자가 경기도 유관단체에 직책이 있는 사람으로 드러남에 따라서 이재명 후보와 교감하에 이루어진 건 아니냐라고 이낙연 캠프 측에서는 의심을 하고 있고요. 국정원의 댓글 조작 사건이다라는 이야기까지 이낙연 캠프에서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의 반박 들어보겠습니다. 이낙연 후보 지지하는 분들이 저한테 하는 정말 극렬하게 표현할 수 없는 마타도와 그런 것들을 한번 스스로 살펴보시면 더 좋겠다. 제가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한 일인데 징계하고 직위 해제하는 게 나로서는 최선을 다한 것인데요. 지나치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나치다, 자기 주변을 돌아보라 라고 만만치 않은 반격을 이재명 후보는 가했습니다. 그런데 발언 도중에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다 라는 표현을 이낙연 후보 측은 문제 삼습니다. 이 사진이 공개됐기 때문이죠. 그 이낙연 비방 SNS 방을 운영하는 이분, 경기도 유관단체의 직책이 있는 이분과 함께 찍은 사진, 이 사진이 공개가 되면서 이낙연 후보 측에서는 사진 찍어놓고 모른다니 명백한 경선 개입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내인 김혜경 씨와도 함께 사진을 찍은 모습까지 공개가 됐습니다. 전재수 의원님, 네. 이 부분 이낙연 비방 SNS 방, 이재명 후보가 모르는 사람,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라고 했는데 이낙연 후보 측의 생각은 명백히 다른 것 같고 어떻게 보십니까? 이 문제. 일단은 그 모든 선거는 이게 자기 지지자들을 뭐 단체 카톡방이라든지 요즘 이제 텔레그램도 쓰고 여러 이제 SNS를 통해서 이제 초대들을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자기 후보와 관련된 좋은 이야기라든지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공유하고 또 퍼나르고 뭐 대체적으로 그렇게 합니다. 그 와중에 아마 저 문제가 터진 것 같고 다만 저 안에 이제 내용들이 상당히 이제 허위사실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명예를 훼손하는 그런 내용도 있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된 것 같은데 뭐 저거 자체만 놓고 크게 문제를 삼을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대개의 경우 저렇게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최근에 이제 이낙연 그다음에 이재명 두 캠프 간에 이제 격렬한 공방이 오고 가고 하는데 이제 당 선거관리위원장인 이상민 의원께서는 상당히 좀 우려도 표하고 뭐 이렇게 하시던데 제가 볼 때는 뭐 본인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제 난처한 경우도 있을 테고 때로는 억울한 경우도 있을 테고 때로는 더 소명을 하고 싶은 뭐 그런 처지에 놓이게 되는 그런 상황도 있을 텐데 당의 입장에서 보면은 사실은 좀 긍정적이라고 봅니다. 물론 이제 선을 넘어가지고 정말 해서는 안 되는 그런 마타도어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러한 것들까지 다 포함해서 후보들은 좀 피곤하고 힘들겠지만 당의 입장에서는 어쨌든 국민들께 회자되고 국민들께 어떻든 좀 관심을 좀 끌 수 있는 사안들이 나온다면 민주당의 경선 흥행이라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좋다고 보고 그리고 당내 경선에서 모든 문제들이 다 나와야 됩니다. 이 당내 경선에서 문제가 안 나오면 나중에 본선 가가지고 국민의힘에서 반드시 문제를 제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내에서 이 손톱만큼이라도 논란거리가 될 수 있거나 손톱만큼이라도 국민들께서 의혹을 가지고 있거나 손톱만큼이라도 국민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안이라면 당내 경선에서 전부 다 나와가지고 소명하고 해명하고 설명하는 그런 계기로 경선을 삼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할 수 있는 정도의 이야기다. 문제는 안 될 거다. SNS 비방방에 대해서 전재수 의원님의 생각 들어봤고요. 이낙연 후보 측과 이재명 후보 측의 논란은 계속될 것 같습니다.